거의 저 무슨 불교 수행어 뭐 요체와 뭐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죠. 부탁 내 아래에 같이 주문해 보세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반문 공부에 대해서는 거기에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한 마음 자세에서 반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친독도 되고 맹명득도 되고 그게 바로 취지가 됩니다. 보주 해놓고 이 본청정 주변지 심하야 이 환히 팔시가니 본래 청정한 청정하고 두루한 마음을 떠나가지고 본래 청정하고 두루한 그 마음자리는 전번 대학이라는 대자 설명할 때 설명한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죠. 본가급 마음자리, 진여의 마음자리, 순수 이성. 그것을 떠나가지고 잘못 허망하게 팔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제 팔식 설명했죠. 팔식을 이어서 낱낱이 밝힙니다. 첫째는 안식이요. 눈으로 아는 치각이요. 둘째는 귀로 아는 이식이요. 치각, 청각이죠. 세 번째는 비식이요. 고비자입니다. 코로 아는 후각이고. 네 번째는 설식이요. 혀로 아는 미각이고. 다섯 번째는 몸으로 아는 친식이요. 여섯 번째는 뜻으로 아는 생각으로 아는 의식이요.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만 압니다. 그 다음에는 제7은 일곱 번째는 말라식. 말라식은 항상 나라고 생각하는 아집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모체가 바로 말라식이라요. 이건 좀 어렵잖아요. 실존 철학에서도 말라식까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육 감관, 재육식은 누구라도 다 우리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지만은 제7 말라와 제8 아뇌아식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깊은 층의 침층의 칙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옅은 곳은 보이지만 깊은 물 밑바닥은 안 보이죠? 침층의 칙이라요. 깊은 칙의 칙입니다. 제7식과 제8식은. 제8식이 더 깊습니다. 제7식하고 제8식은 일반 대중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깊은 층은 깊고 깊은 그 아주 참 일반 범인이 알수 없는 그러한 칙입니다. 깨달은 사람이어야 비로소 아는 거죠. 부처님이 대각을 이루고서 그것을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잘 모르지요. 제7 말라식은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전육식자는 아니 비설신의 육근이 여 색생양 이촉법 육진으로 상접하여 이 현지식이라 보주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네요. 전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7식 전에 제7식 앞에 있는 여섯 가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위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근이 그러한 그걸 내는 여섯 가지 감관이 빛깔, 소리, 냄새, 맛, 타임, 접촉이죠. 법, 육진으로 더불어 서로가 같이 접촉을 해서 나타나는 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육식은 육근하고 육진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타나는 식이다 말이죠. 눈은 빛깔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그렇잖아요. 밑에 다 이렇게 패대하면 됩니다. 법진은 잘 모르겠죠. 법진. 색성, 향미, 촉, 법 나왔잖아요. 보리성자
이 법자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선악 치비 따위. 이런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제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선악 치비 같은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겁니다. 선법이나 악법이나 선악 무기 같은 게 다 법이라요. 그건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을 의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법진이라고 합니다. 제7 말라식은 번역하여 염어라고 말함이네. 어제 말했죠. 아에 고집하고 법에 고집하는 집아 집법하는 그런 의근이다 말이죠. 의근이라고 합니다. 바로 제7 말라식은. 제8 안회야식은 여군 함장이네요. 어제 다 말했던 거죠. 제8 안회야식은 번역하여 함장이라고 말함이니 범어의 제8 안회야인데 안회야식을 번역하면 함장식이라고 하죠. 함장이란 말은 우주만법을 다 그 속에 포함하고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계, 정신계가 전부 세계 허공계가 다 제8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곧 전 7식의 소장이라. 전 7식이라는 것은 전5식과 제6식과 제7식까지 전부 다 아리야식 속에 안회야식 속에 저장이 된 것이다 말이죠. 감추어진 바라. 앞에 7식이 전부 안회야식 속에 저장이 된 바라 그 말이죠. 능전 8식의 직성 사진이 능이 8식을 전환하며 어제 했죠. 곧 사지를 이루나니 안위 비설 신식을 그 전호식을 전환해서 성소작지를 만들고 소작지라 하선 짓는 바를 이룬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잘 볼 수도 있고 눈을 가지고 잘 보면 천안통도 있고 법안통도 있죠. 귀를 가지고 잘 듣는 것은 천이통 같은 것. 그러니까 보통 때 평상시 범부적에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그런 초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성소작지라요.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전 의식하여 이 묘관찰지하고 의식을 재료 의식을 전환해서 굴려가지고 묘하게 관찰하는 묘관찰지를 만들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관찰을 잘 못하지요. 그러나 도를 깨달아서 재료의식의 번호를 다 끊고 전환할 때는 그때는 밝은 지혜가 나는데 그때는 묘하게 잘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찰의 지혜가 나옵니다. 수만년 전이나 수만년 후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관찰력이 생겨요. 전 말라시가야 이 평등성기하고 사지보리를 말한 겁니다. 말라식, 제7 말라식을 전환해서 평등성기를 만들고 말라식은 항상 아집을 일으키는 주체인데 말라식 그 번뇌가 다 없어지면 아집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아집 때문에 차별 불평등이 있는데 아집이 무화가 되면 다 평등해지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평등이 없어지죠. 나를 좋게 하려고 하고 나에 가까운 사람을 더 돌봐주고 싶고 나하고 먼 사람은 조금 냉대하거나 박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평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가 된 후에 말라식의 아집을 다 끊고서 무화가 된 다음에는 그것이 반야로 변할 때 평등성지가 되는 겁니다. 평등성의 지혜를 만들고 전 안회야식하야 대원경지하면 안회야식은 제8식이죠. 함장식
제8 안위화식을 전환해서 대원경지를 만들며 우주법계가 다 안위화식 속에 큰 거울에 비치듯이 대원경지를 만들게 되면 여시지 복환기 청정 주변지 진심이니라. 그와 같은 직은 다시 그 청정하고 두루한 참마음을 다시 되찾을 것이니라. 환자는 환원시킨단 말이죠. 다시 복환한 거죠. 복원하는 겁니다. 관소연 연자는 아까 저 소연연을 관찰한 것만 같음이 없을 것이니 말했죠. 관소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위관 유견 소취지 상야라. 견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바 상을 관찰함을 말합니다. 이루리자 이룸이라. 견이라 하선 자기 소견이죠. 자기가 보는 보고서 취하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든 것이면 뭐든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도적질 하려고 하는 마음도 견 소취지 상이죠. 견물 생하시면서 좋은 귀금속을 볼 때 슬쩍 자기 호주머니에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다 소취라요.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관찰합니다. 견으로 취하는 바 온갖 물상을 경상을 경계의 여러 가지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을 소연년을 관찰한다고 말한다 말이죠. 왜 소연년은 시 소연지 경이요. 바깥의 바깥 소연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연할 바 경계란 말이죠. 반연할 바 대상이죠. 이것들이 왜 소연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없이는 반연할 대상이 없죠. 눈으로 빛깔을 소연하고 귀로 소리를 소연하고 또는 코는 냄새, 혀는 맛, 또 몸은 촉, 의는 의거는 버. 그렇게 해서 자꾸 육진 경계가 다 소연년이 되죠. 여기다 이제 식을 붙입니다. 이제 근을 붙이면은 육근이고 식을 붙이면은 육식이고 그렇죠? 식을 붙이면은 여섯 가지 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이식, 피식, 설식, 친식. 여기다 이제 근을 붙이면은 안근, 이근 이런 식으로 다 근을 붙인다면 그때는 육근이죠. 아까 적었던 거. 내적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이 끌려가는 것은 내소연연이라요. 내소연연은 이 능년의 마음이라. 능년은 능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능년이고 소연은 끌려갈 수동적인 것이 소가 되죠. 불교에서 능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능과 소. 이것은 능동이라는 말이고 소는 수동입니다. 거기에 받는 수동으로 대상이 되는 거죠. 능은 원고와 같다면 능은 소는 피고와 같죠. 피고는 원고에 따라가서 거기에 응해줘야 하거든. 글씨를 쓴다면 글씨 쓰는 이 소는 글씨 쓰는 것은 능이 되고 씌어진 글씨는 소가 됩니다. 밥을 먹으면 먹는 것은 능이 되고 밥은 소가 되고 옷을 입는다 하면 입는 사람은 능이 되고 옷은 입혀지는 그 소가 되는 것은 옷은 소가 되죠. 옷을 입으니까 그와 같이 능소가 주관 객관처럼 주객처럼 상대가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소연 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식이죠.
육식은 내 소연 연이 됩니다. 이 육식은 바로 내 소연 연이죠. 육지는 외소연 연이라면 육식은 내소연 연이겠죠? 육식 자체는 물격이 후에 지지하고 지지 후에 응성하고 물이 격한 후에 아는 것이 지극해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죠. 사물 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세계나 모두 다 물건이라고 했죠. 왕양명은 물자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마음속으로 의식으로 생각하는 바 생각하는 그것이 물이다, 사물이다. 예를 들면은 부모를 잘 섬기겠다 하면은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물이란 말이에요. 효도하겠다는 부모가 다 물입니다. 또 글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면 글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글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 글이라는 그 존재가 사물이다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일으킬 때 물건은 반드시 따라가기 마련이다.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바늘은 의식이라면 바늘에 따라가는 실이나 또 바느질할 그 바탕 그것은 물이다 말이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국대사는 천하국가 근신기계가 다 물이라고 했죠. 온갖 그 우주만법을 다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물이 격한 후에 아는 것이 지극하다. 격을 격물이라고 하는 격자는 뭔 격자냐면은 여기 이제 격자가 여러 가지로 합니다. 바를 격자로 보죠. 왕양명이나 바를 격자도 보기도 하고 또는 칠격자 이렇게 칠격자로도 보기도 하가지요. 칠격자는 내가 바르다는 뜻입니다. 격분신집이라는 거. 왕양명이나 지금 지국대사나 모두 다 바르게 한다는 바를 격자로 감산대사는 감격까지도 말했죠. 감격하다는 격. 그래서 물이란 것은 물자는 뭔 뜻이냐? 이 물자는 바로 물이라는 글자는 침중의 소사물이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 물건을 가리킨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물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말이야. 바르게 해야 한다 말이야.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라 이거요. 악을 하지 말고 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다 왕양명의 해석 같은 거 지국대사도 지금 그러한 의미로 말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만 하면은 일사천리격으로 쉽습니다.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옵니다. 사흘 동안 한 나흘 동안 한 것이 제일 어렵고 제일 최고 그 강령이고 그 밖에 것은 다 취해요. 무선무학은 침지 본체하고
왕양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이건 적어놓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본래의 그 마음자리는 선악을 초월했거든. 본래의 순수 이성에는 선이고 악이고 없는 거요. 맹자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선설 성선을 말했고 순자는 구천적인 모든 사람들의 그 악성을 강조하면서 성악설을 말했지만은 본래 그 순수 이성 본성자리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육조신님이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그러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과연 어떤 거냐? 그와 같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체는 선악이 선악을 초월한 자리. 선악이 본래 없단 말이죠. 생각을 비우고 한번 보세요. 아무 생각 안 하면 선악이 없지 않아요? 좋은 생각을 하든지 나쁜 생각을 하든지 해야 선악이 있지. 마음을 거두고 생각을 비우면은 없지 않아요? 선악은 본래. 그 자리가 마음의 본체요. 그 자리가 명덕자리입니다. 또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뜻의 발동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발동할 때 좋은 생각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거기서 나타나죠. 희노애락 미발지 유지 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본체죠. 중용에. 중용에 희노애락이 나오기 전을 중이라고 한다. 가운데 중자.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본체를 말한 거고. 희노애락이 이제 발동하는 것은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은 뜻이 벌써 의식이 통한 겁니다. 통한 것이고. 선인 줄 알고 악인 줄 아는 것이 이거 양기다. 아까 양기양릉 말했죠.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양심이란 건 있잖아요. 자기가 도적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하는 것이 나쁜 줄은 알면서도 하거든. 그걸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다 알죠. 그러니까 선도 알고 악도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양심 본래 가지고 있는 본능 본지다 말이죠. 진실로 양자 근본 본자나 같은 겁니다. 본래 아는 그 능력, 그 성능, 그 지능을 양지라고 합니다. 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행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도를 닦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선을 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이토를 달아도 되고 은토를 달아도 되고 그것이 바로 경물이다. 표현을 잘했죠.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선을 하고 지선이죠. 악을 버린다 말이에요. 버릴 것자요. 제거할 것자. 악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경물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선악이 있는데 선악이 있지만은 악을 버린다 말이죠. 나쁜 생각을 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물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물자를 삼아 온공이 삼아과이 같은 이들은 경물을 어떻게 받느냐. 그분들은 경물을 무력을 친다. 무력으로 봤죠. 물자를 물력으로. 물은 물력. 격은 공격. 공격이라는 공자. 아까는 격이라고 가렸죠. 격자는 그냥 물욕을 쳐버리란 말이에요. 물욕은 아예 그냥 칼로 잘라버리듯이 물욕은 두지 말고 제거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 것은 사마광이가 그렇게 봤습니다. 사마원군. 그래도 주자보다는 좀 낫죠. 주자 정자는 주자 같은 이는 어떻게 봤느냐. 주자. 주자는 격을 궁지로 봤습니다. 궁지. 이르지자로
그러니까 경물은 바로 궁지하는다. 그래서 궁지 사물짓이라. 이 경물을 주자는 궁지 사물짓이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사물의 이치를 궁지한다. 격자를 궁지한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를 매일매일 하면서 오늘 이 공부하고 내일은 또 저 공부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자꾸 알아가는 그런 공부죠.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자들, 요즘에 그 물리학자들 공부하는 식으로 오늘날에 한 가지 일을 연구해서 알고 또 그 다음날에 또 한 가지 일을 연구해서 아는, 연구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서 알아낸단 말이죠.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광양명이나 다른 사마광하고 말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주자는 점수파지. 이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찾고 이것저것 여러 번 해가지고 수백일, 수천일, 수만일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다 보면 하루아침에 화련관통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왕양명은 돈오법이죠. 점수가 아니라 왕양명은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을 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바로 물건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물을 바로잡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짓자는 양지고 양지를 이룬다. 그게 더 진일보했죠. 학설이. 왕양명 학설이 정주보다 훨씬 진일보한 겁니다. 사마광은 물욕을 여지없이 박살을 내서 공격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본 것은 사마광의 사마본공의 해석이고, 그래서 저 경물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전번에는 본말이 있고 종시가 있으니까 선후를 알고 해야 도에 가깝다. 그래야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사람은 먼저 집을 다스리고, 집을 잘 다스리고자 한 사람은 자기 몸을 먼저 닦고, 자기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하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아는 것을 치를 이루어야 되나니, 치를 이루는, 아는 것을 이루는 것은 경물에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격이 후에 지지하고 이번에 할 거,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번복합니다. 반복을 하죠. 다시. 물이, 사물이 바른 후에야 사물이 바로잡힌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왕양명은 마음속에 생각한 걸로 보았고 지국대사는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를 말할 것 없이 천진만물을 다 그냥 물러봤어요. 자기 몸이나 집이나 국가나 세계나 모든 것을 다 물러봤죠. 물이 바로잡힌 후에 아는 그 지가 명덕이 지극해지고, 아는 것이 극치에 달할 수가 있고, 아는 것이 지극해진 후에 뜻이 성실해질 수가 있고, 아까를 다시 이제 순서만을 조금 바꿔서 했죠. 이제 근본부터 이거는 말한 거죠. 전번에는 근본으로 소급에 들어가는 말이고, 여기는 이제 근본에서부터 말단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설명이죠. 뜻이 성실한 후에 마음이 발라지고, 마음이 발라진 후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후에 집이 잘 가지런히 다스려지고, 집이 가지런히 다스려진 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다 평화가 된다. 그렇게 하면 뭐 다 된 거죠. 저렇게 하면 뭐 부처님이나 보살도 내나 이거 하는 거지 뭐 별것 있어요? 부처님도 내가 이거 하지 뭐, 이 세상에 나와서 이거 하면은 무슨 유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나 모든 우리 인간의 가장 최상 목적이 목표가 이겁니다. 세계 평화만 다 이루어져 보면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먼저 격물치지 성의정신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근본이죠. 이것은 말이라요. 여기는 바로 티가 되죠. 여기는 바로 종이 되고. 여기는 자기한테, 자기에게 관한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까지 한 자기한테 관한 문제고, 여기는 타에 관한 문제죠, 인자.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나 또는 국민들이나 온 세계 인류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에요. 수신을 기점으로 말했죠. 저 밑에 보면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히 모두 다 수신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 말이 나오죠. 13페이지 다섯째 줄에 그전에 내가 대학 배울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배웠는데 지금은 가르쳐준 선생보다 더 나 잘 알겠어요. 가르쳐준 선생한테 내가 강의를 하면 그 선생이 나한테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더 잘 가겠어요. 의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라. 내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전에는 게 어려서 배울 때는 뭐가 뭔지 동서남북도 잘 모르고 오리무중에서 배웠어요. 그래도 재주 있다고 잘 배우고 말이죠. 설명을 잘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무얼 알았다고 했는지 말이죠. 지금도 사실 아는 것은 없지만은 그때 그래도 재주 있다는 제동이라는 말 들었거든요. 천재라고. 천재인지 만재인지 백재인지. 외우기는 잘 외웁니다. 자관 그 일과를 딱 재놓으면 틀림없이 외우니까. 최고로 많이 외울 때는 통감 한 300줄 정도 외워봤어요. 통감 배울 때. 그것이 최고 신기록이라요. 통감이 외우기가 쉽거든요. 통감은 이 역사 이야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그 글이 쉽습니다. 물리나기가 쉽지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 외워요.